예, 그럼 3월 10일 금요 아침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예언자, 또는 뭐라고 말을 많이 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주라고 했어요. 주, 주님, 주인.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베드로가 영 많거든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의 어떠함을 맛본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의미도 베드로에게는 이미 예수가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세 가지 말 속에 모든 게다 들어있죠.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세 고백이 만약에 우리에게까지,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와 같은 인식과 고백이 나온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결정되죠.
과연 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믿음이 주가 되고, 내 생명이 주가 되고, 또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기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자. 그거는 하나님이 위임했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그것을 후사로, 상속자로 위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생명을 위임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을 인침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이고, 그 고백과 동시에 나도 그 안에서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이 목사님 비유 잘 하시듯이, 개의 아들은 개고, 소의 아들은 소도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이니까. 살리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살리는 영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는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제3일 만에 살아났다고 말해요. 제3일에 살아났다. 그런데 이때, 육체인 사람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제3일에 살아났다. 이거는 그를 목격한 부활한 후에 만난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 자신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먼저 예언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 파도 중에 파도가 예수가 나다, 이열례가 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그리스도가 나라면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가 나라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죠. 이름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살리는 영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결되는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3일에 살아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살아났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육체인 예수는 사람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운명하시더라. 그를 본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요한은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 밑에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장 본인이잖아요. 나이가 그때 제일 어렸기 때문에. 나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이 요한이 본 현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한, 소천한 예수를 보고 증거한 거잖아. 그런데, 이 예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아도나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고백하게 됩니다. 살리는 영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고백하게 됩니다. 왜?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살아난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살리는 영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사약을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즉 정녕 죽어버렸죠. 선악과는 생명과가 아니기 때문에 선악을 먹은 즉시 생명의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버리죠. 선악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에서 단절되어 버려요. 이것은 모두가 경험한 바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아내와 남편 사이든 간에, 그 사이에 선악이 발동하면, 옳고 그르고, 발동하면 즉시 그 생명의 관계는 단절돼 버려요. 이게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단절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하나님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리는 영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잖아요.
저는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가 생명과도 있지만 온 교회의 선악과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더라 했습니다. 함께 있어요, 동산에. 그래서 선악과가 발동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분열이고.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온 교회를 점령하면 다 살아나요. 선악과에서 다 살아나요. 죽었던 자다 다 살아나요. 그런데 선악과가 발동을 하면 전부 다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악과와 생명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생명과는 선악과를 덮어버리고, 선악과는 생명과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과와 선악과가 분쟁 속에 있는데,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형제자매들은 사람을 살려요. 예.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요. 오늘날, 천하에 없는 이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우리 대구교회, 완전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존재 바닥 밑바닥 실체 많은 말씀이 지금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살리는 영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존재니 바닥이니 그 어떤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죠. 더군다나 선악과가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죠. 분열케 하는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살아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죠. 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분열도 아니고 사망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사람인데, 인자로 온 사람인데,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상속자고 후사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리에서 이탈한 모든 사람을 다시 회복하는 살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베드로에게 영원한 축복을 한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죠. 반석을 만난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은 반석을 만난 거죠. 왜? 반석이 뭐죠? 한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반석은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든든한 기초가 되는 사람의 기초가 되는 그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된 사람을 만나면 생수가 솟아나고 반석을 만난 사람은 허물어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는 거죠. 이곳에. 그래서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잖아요.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헤븐 키. 천국 열쇠라는 말은 생명의 열쇠잖아요. 생명의 열쇠, 사망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열쇠를 열어주면 생명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천국입니다. 이 생명이 열린 사람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살리는 영 그리스도는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면 심판이 되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는데,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갈기고, 온갖 저주스러운 다 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나 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저들을 벌주라, 저들을 심판해달라 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오직 살리는 영 그리스도 외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현재 많은 판단과 정죄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못디 신못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기름 부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라고요. 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선악과에서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렇게 당신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예수의 살이 뭐고, 예수의 피가 뭐겠습니까? 예수의 살이 어디서 찢기고 예수의 피가 어디서 쏟아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운명, 이 예수의 운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니까. 사람은 죽게 돼 있죠. 한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죠. 그게 생명이니까요. 육체의 생명이니까. 그러나 이 육체의 생명을 뚫고 나오는 영원한 생명은 이 육체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죠.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고.
계속 부활 생명이 이어지는 거죠. 솟아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속 낳고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참 사람이죠.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람 예수라는 한 사람이 참 사람인 것이 드러나면, 내게 인식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이잖아요. 말만 예수가 나다가 아니고, 말만 시몬때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가 참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후사로 상속자로 삼았잖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고 선악과로 말미암아 소멸된, 상실한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이 길을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육체적인 살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식인 종 되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피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 산 떡,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두와 함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이 생명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노릇 할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정한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이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약속, 다른 말 하나님 아들의 약속, 이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선악과의 세상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아멘이 된다는 거죠. 이 영원한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건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 이 그리스도가 부탁하고 남긴 그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말로 입으로 가르쳐 지키란 말이 아니라 본이 되라는 거죠. 본. 보여지면 그 생명의 형상이 보여지면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고.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와 함께 이 동산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아도나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아들 안에서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